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해설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자. 그 2020년대가 그 기술적인 낙관주의에 동이 트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왜 그런지, 그 근거가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컬 옵티미즘에 이제 동이 트고 있대요. 2020년대가. 그런데 지난 10년, 2010년대는요. 패시미즘 어바웃 이노베이션. 그 혁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게 giving way to hope, 희망에게 길을 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그 for much of past decades of pace of innovation underwhelmed many people. 그 지난 10년간 2010년도에 그 대부분 동안에 그 혁신의 그 페이스 속도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underwhelmed 그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그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 dawn of technological optimism이 이제 동이 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prominent breakthrough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요. 그 아주 획기적인 기술의 그 약진이 있었고요. tech investment boom 그 기술 그 투자에 대한 그 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채택이 있었습니다. 언제? During pandemic,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진짜 빨리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다 combining to 이제 섞여서 이제 new era of progress, 새로운 그 진보의 시대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옵티미스트들은요, 이거를 roaring twenties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대요. 원래 roaring twenties, twenties 그러면 그 1920년대에 그 광란의 20년대라고 해서 막 재즈가 한창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때가 뭐였냐면은 스페인 독감이 이제 이런 이제 사그라들고 나서의 그런 그 시작된 그 호황 시기를 그 광란의 20년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때 뭐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들어들면서 이제 막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막 자유, 방임, 뭐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그 억눌렸던 욕망이 팍 터져 나오는 그 우리 영화 소설책 그 위대한 개츠비가 나왔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부는 두 배가 올랐고요. 주식시장 완전 호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끝은 대공황으로. 좀 안타깝게 대공황이며 이제 뭐 세계대전이 또한번 일어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은 뭐 아무래도 그 섣부른 통화 긴축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 그 지금을 그 포효하는 그 광란의 20년대가 다시 이렇게 완전히 그 붐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예측 하는 그런 옵티미스트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본주의 하면은요, 캐피탈리즘 하면 특징이 뭐냐? 기본으로 rapid technological advance, 아주 급격한 기술 발전. 이거는 그 자본주의 역사의 아주 놈,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보면 industrial revolution 있었죠. 산업혁명 있었고, mechanized factory, 기계화된 공장. 이게 18세기에 그런 걸 가져왔고, 19세기에는 뭐, 레일웨이하고 일렉트리시티 이런 게 있었고요. 20세기는 또 어떻습니까? Cars, planes, 그다음에 modern medicine, 현대의학이라든지, domestic liberation, 가사노동이 해방됐죠. 뭐 때문에? 워싱머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in the 1920s, 1970년대는요, 이런 progress가요, 전반적인 overall productivity growth, 어떤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지지멸멸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장은. 그다음에 물론 90년대에는 어떤 퍼스널 컴퓨터, 그 개인 PC들의 어댑션 때문에 어떤 효율성의 증대가 있었지만 after 2000, 2000년대 후에는요. 이런 growth도요. plagued again 다시 시들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왜
대공황 이런 것처럼 그레이트 디프레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레이트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기술 혁신이 대침체기를 맞았던 이런 시대. 이런 그레이트 스태그네이션 대침체기가 마이 비엔딩 이제 끝날 것이다. 혁신이 안 일어났던 침체기는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three reason 이제 근거를 세 가지를 대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그닥 재미는 없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discoveries with a transformative potential인 거예요. 변혁적인 잠재력을 가진 발견들이 최근 완전히 flurry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신저 RNA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그 모더나나 파이자 바이앤테크의 그 어떤 그 배경이 된 그런 그 백신 개발에 이제 토대가 된 메신저 RNA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안티바디 트리트먼트 어떤 항체 어떤 비스포크 안티바디 트리트먼트 그 맞춤형 항체 치료의 성공 이런 것들이 과학이 얼마나 이제 의학에 힘을 보태고 있나라는 것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도 끝내주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인드 딥 아, 딥 마인드 그 알파고 관련되어 있는 그딥 마인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픈 AI라는 오픈 AI가 그뭐 이런 GPT-3라는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해 냈고요. 그게 뭐냐면은 딥 마인드 그러면 뭐 이제 알파벳 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이제 설립되면서 이제 구글의 이제 딥 마인드인데 어떤 그 하여튼 그 인간의 지능을 분석해내는 되게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럼 뭐 GPT-3 같은 그런 거는 거의 뭐 딥 러닝을 이용해서 거의 뭐 자기 회귀 언어 모델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 면에서도 되게 진보를 이뤘고요. 뭐 드라이버리스 택시, 거의 뭐, 작년 10월에 그뭐 무인 택시가 거의 뭐 피닉스, 아리조나 주변에 그 피닉스의 사람들을 막 실어 날르는 그런 일도 벌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아 그린 인베스트먼트 친환경 그 투자가 이제 성공을 거두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심지어는 중국마저도 카본 뉴트럴리티를 그 탄소 제로를 2060까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변혁적인 그 잠재력을 가진 그런 발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침체기는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것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잦아들을까요? 참 죄송합니다. 두 번째 리즌은 Booming Investment i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서의 그 투자 붐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2020년대 2, 3분기에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비용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R&D 이런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썼대요. 이런 빌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거기다 더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출칭 부분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Investors' enthusiasm for technology now extended to medical diagnostics, logistics, bio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이렇게 기술에 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어디로 막 extend, 확장하고 있냐면요. 이런 거. 그 의료 진단이라든지,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생물공학 이래야 되나?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까지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막 뻗쳐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앨런 머스크가 왜 부자가 됐겠어요? 그 기술에 대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시장의 옵티미즘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앨런 머스크가 더군다나 러너 로켓 펌그 로켓 펌그 우주 그 산업까지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로켓 기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시장의 옵티미즘은 이제 상당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는 이제 rapid adoption인 거예요. adoption, a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주저주저하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들여서 실생활에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볼수 있는 거는 비디오 컨퍼런싱. 이거 얼마나 지금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만나서 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 아니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야, 진짜 그렇죠. 전자상거래 너무나 저항 없이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빨리빨리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래피드 어답션 있었고요. 그다음 뭐 디지털 페이먼트라든지 그쵸? 전자 그 결제, 그다음 텔레 메디슨 그쵸? 원격 진료, 그다음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 산업적인 자동화 채택에 대해서 아주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the great power compet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could spur further bold step.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그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와 그 다음에 요즘 미국과 중국이 사이에 아주 그냥 그힘 겨루기 경쟁이 오히려 bold step, 아주 과감한 조치를 하게끔 그런 박차를 spur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코노미가 이게 스트럭처럴 드래그라고 하거든요. 성장에 대한 구조합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혁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성장에 대한 그 구조합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그 혁신이 이루어져도 혹시 노동 집약적인 곳들, labor incentive service, 예를 들면 레스토랑의 그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그이 혁신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productivity growth가 그 성장 그 생산성 성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또 예를 들면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에이징 오브 파퓰레이션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인력들을 로우 프로덕티비티 앳홈 케어, 어떤 가정 내 돌봄, 생산성이 낮은 그런 가정 내 돌봄으로 그 근로자들이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카보나이징 이코노미, 어떤 뭐 탄소 그탈탈 탄소화 라는 것도 그 실질적으로 그 그린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그 포실 퓨얼보다 그 화석 에너지보다 더 확실히 더 싸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증명해 내야지만 그 디카보나이징 이코노미 탈탄소화 경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퍼슬 퓨얼보다 화석 연료보다 이게 그린 에너지가 더 싸지 않다란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탄소와 그 경제도 보장이 될수 없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학력, 어떤 스트럭처럴 드래그도 있다. 꼭뭐 모든 게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fresh wave of innovation, 아마 그 혁신의 아주 새로운 물결이 이런 그동안의 그 economic dynamism, 경제적인 역동성의 하락을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의 물결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이제 크게 올라갈 건데요. 보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에듀케이션 이런 부분, 이런 많은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도 아주 그 성취해낼 것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synthetic biology, 뭐,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could upend how almost everything is done. 이렇게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로봇공학 같은 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거의 모든 방식을 다 upend,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소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It's not rocket science. 그것은 rocket science가 아니다. 라는 말은 그렇다고 이런 것이 그렇게 뭐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션들이 private sector, 어떤 민간 부분에서 이 혁신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성패는 민간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government,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They should shoulder the risk in more moonshot project. 그 moonshot project의 그 위험을 정부가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moonshot project 그러면 그 원래는 그 구글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달 탐사선 그 발사 계획을 moonshot project라고 하는데요. 그 대문자로 쓰면 여기에서 문샷 프로젝트는 그 달나라의 그 달토끼 잡으러 가는 다시 말해서 그 현실 그 실현 가능성이 좀 불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문샷 프로젝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샷 프로젝트 그 구글에서 하는 그 문샷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글이 추진하는 그 달 탐사선 발사 프로젝트를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샷은 그 실현 불가능한 좀 실현하기 힘든 그런 리스크를은 정부가 좀 짊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ubsidies for R&D 그런 어떤 연구 개발에 그 정부가 그 지원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좀 이렇게 한 그 분명한 문제들을 해결한 것에 대한 좀 보상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고 정부는 또 이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Regulation and lobbying do not slow down disruption.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Regulation과 lobbying이 그 규제와 또 로비가 disruption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disruption 그러면 방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적인 파괴 이런 것처럼 그죠? Creative Disruption 이런 것처럼 여기는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흔들어 가지고서는 혁신 그런데 이런 규제가 많고 막 로비 이런 것 때문에 이 혁신을 그 지지분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법이 너무 많으면 진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서 서로 엉켜서 이렇게 뭔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사회의 모든 법이 학교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래서 교육이 좀 뒤로 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진정한 교육을 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부도 레귤레이션과 로빙이 이런 혁신을 이렇게 방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afety net, adequate safety net 이런 혁신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 사회 안전망은 제공해 가면서도 이렇게 너무 규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그러면 다 했습니다. 아이고 다 했네. Ensuring부터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Ensuring that the whole economy harnesses new technologies will require robust antitrust enforcement and looser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자 이게 뭐냐면요. 그 경제 전반에서 그 새로운 기술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사용하게 경제 전반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한 군데서만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티트러스트 그 반독점법을 되게 활성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적재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루저
좀 이렇게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쓰이게 되려면, 그죠? 지적재산, 요만한 것도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지적재산 제도나, 그다음에 안티트러스트, 그거는 이제 완화하고 안티트러스트 독점은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paragraph, The 2020s began with a cry of pain, but with the right policies, the decays could yet roar. 2020년대, 이거 2020s라고도 있는데, 우리 그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세 명이서. 그 같이 우리 공부하는 친구가 2020s 해도 되지만, double 20s라고 해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그 2020년도 어땠어요, 우리? 그죠? Pain, cry of pain. 어떤 고통의 비명과 함께 시작을 했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with the right policies.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을 쓰면, 이게 문제긴 하지만, right policy를 쓰면, the decade could yet. 이 10년, 2020년은 다시 roar. 그 광란의 20년대처럼 다시 roar. 대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빨리 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나 걸렸나?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자세한, 아이고. 이거 보면은요, 프린트로 나와 있는 그 잡지책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이거랑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아무튼, 거기에 프린트 섹션에서는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섹션하고 인터넷 섹션하고 약간, 이렇게 좀, 제목이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업데이트도 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프린트판으로 보시는 분은 이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그 번역은 여기 크리스앤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그 번역해 놓은 내용들 같이 저희가 어제 밤 12시까지 세 명이 만나는 거니까. 네 명이 아니니까, 그죠?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같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가시면 다른 재미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반도체 그칩 내용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저쌤과 영어신문 읽기. 이거는 혹시 자제분 그 아이들 영어신문을 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와서 공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참, 혹시 하다가 뭐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은, 아우, 이거 잘못 말했네, 라는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오류가 발견되시면, 뭐죠? 요즘 메타인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메타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와 이 부분은 나랑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렇게 스스로 비교도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